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서영욱입니다. 자, 얼마 전에 월드컵 200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스쿼드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명단 발표일에 맞춰서 모든 팀들이 팀별 최대 26명, 26명까지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국의 권위지죠. 더 가디언. 가디언에서 매년 이제 월드컵 때마다 4년마다 이렇게 특집 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32개국, 월드컵 본선 참가 32개국 각국 축구 전문 언론인, 저널리스트들에게 해당국의 어떤 전력 분석이나 선수들의 어떤 프로필,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정말 광범위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32개 나라를 통해서. 여기에 제가, 네, 지난번, 두 차례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에도 참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섹션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꽤 공들여서 썼거든요, 오랫동안. 뭐, 요즘, 뭐, 신문 잘 안 보시고, 또 해외, 신문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힘드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네, 이렇게 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네, 쑥스럽네요. 네, 시간 되시면 네, 가서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놨으니까요. 네, 구경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보면 선수 프로파일 란이잖아요. 여기 보면 32개국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때 참가하는 선수 명단이 총 831명입니다. 이란만 25명을 뽑았고요. 나머지는 다 26명씩 기존의 23명에 이제 3명을 추가를 해서 26명씩 꽉꽉 잘 눌러 뽑았습니다.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기존보다 3명이 늘어나면서 보통은 이제 수비 미드필더 공격 이렇게 한 명씩 추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팀마다 선택은 다른데 좀 독특하게 골키퍼 포지션을 추가해서 4명을 선발한 팀들이 좀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부상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위스 그리고 이란 튀니지 이렇게 세 팀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뽑았는데 골키퍼를 4명을 뽑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필드 플레이어를 한 명만 더 추가를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기존 23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한 선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을 내린 케이로스 감독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명단 발표 때도 그 아즈문 선수가 지금 그 이란이 그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끌려가서 좀 사망한 그런 여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자국 내 시위가 격화가 되고 있고 아즈문 선수가 여기에 좀 지지 발언을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쪽에서는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빼라 뭐 이런 압박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상호 씨 포함은 일단 됐고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참 어수선한 가운데 이라는 2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 이번 최종 명단 831명을 통해서 본 약간의 진기록들 숫자로 본 월드컵 최종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출전 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클럽은 어디일까요? 자, 1위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팀인데 야 여기는 축구는 11명이었는데 17명이나 월드컵 본선 출전 선수를 배출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네, 주전이 아니어도 팀 내 주전이 아니어도 각 나라에서는 대표 선수다. 이 얘기잖아요. 아, 참 바이에른 뮌헨이 위험을 느낄 수가 있고요. 2위가 맨체스터 시티와 바르셀로나 각각 16명씩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알사드 카타르의 알사드입니다. 카타르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의 알사드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정우영 선수처럼 알사드 소속의 타국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시아 팀에서는 가장 많은 출전 선수를 배출한 것이 바로 카타르의 알사드입니다. 다음이 이제 5위를 차지한 14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야 맨유는 그래도 여전히 아우라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6위는 13명의 레알 마드리드, 7위가 12명의 첼시하고 사우디의 알 히랄. 그리고 9위가 11명을 배출한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뭐 요리스, 그리고 해리 케인. 이렇게 주장까지도 3명이나 배출을 한 팀이고요.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유벤투스, 아약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도 11명씩이나 대표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이런 팀들은 리그 재개가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선수들 좀 휴식을 취할 때 월드컵 출전 선수들은 가서 굉장히 빡신 일정을 소화하고 또 오니까 물론 조별리그만 뛰고 탈락한 팀의 선수라면 좀 더 뭐 여유롭게 월드컵의 영예도 누리고 좀 체력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 배출한 15위 아스널하고
세비야입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에서는 6명을 배출한 전북현대가 K리그 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월드컵 출전 선수를 배출을 했어요.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월드컵 출전 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리그는 어디냐 이거 좀 살펴보는데요. 1위는 단연 뭐 압도적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 무려 136명이나 참가를 합니다. 대단하네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광범위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2위는 이제 스페인의 라리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왔죠. 무려 83명입니다. 좀 많네요. 여기도 이게 보면 상위 4개가 탑4, 상위 5개가 탑5예요. 그러니까 우리 괜히 탑4리그, 탑5리그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월드컵 출전 선수 배출 숫자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네요. 독일 분데스리가가 76명으로 3위, 이탈리아 세리아가 68명으로 4위고요. 프랑스 리그앙이 50, 그러니까 54명으로 5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많고 그 뒤로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6위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입니다. 35명이고요. 아무래도 미국하고 캐나다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 선수들이 미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7위, 예, 카타르 스타스 리그하고 사우디 프로리그 각각 33명씩. 아까 그 클럽 순위에서도 굉장히 높게 순위를 차지했었던 두 나라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음이 이제 9위인데, 이거 좀 의외입니다. 26명을 배출한 잉글랜드 챔피언십. 그러니까 잉글랜드 2부 리그 선수들이 무려 26명이나 이번 월드컵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리그의 어떤 위험이자, 잉글랜드 영연방 계열 국가들이 좀 많이 뛰고 있다 보니까 이번 그 월드컵 보면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0위 멕시코 리가 MX 멕시코 리그 선수들이 23명 그리고 벨기에 주필러 리그가 갔고요. 그 다음은 차이가 좀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소속 선수들이 13명 이번에 참가합니다. 전체 순위로 보면 16번째 많이 배출한 리그고요. 일본의 J리그 1보다도 많습니다. 일본의 J리그 1은 10명, 우리는 13명이니까 물론 일본의 유로파가 더 많다는 얘기죠. 거꾸로 보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K리그 2에서도 한 명 조유민 선수가 배출이 됐죠. 특이한 점을 좀 보면요. 카타르하고 사우디는 26명 전원이 자국리그 소속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자국리그 소속 선수가 한 명도 없고요. 우리와 한 조에 속해 있는 가나 같은 경우에는 필드 플레이어 한 명, 그리고 골키퍼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자국리그 소속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3세계에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 리그, 특히 유럽으로 많은 선수를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남미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각 남미에서도 최고의 선수들은 뭐 뜨기 시작하면 다 유럽으로 건너가니까요. 뜨기 전부터 입도 선배가 돼서 어릴 때부터 유럽 생활을 하는 선수도 있고. 참고로 월드컵 출전 선수를 배출한 클럽들 가운데 가장 레벨이 낮은 팀, 가장 낮은 리그에 있는 팀, 바로 윈블던과 스윈든인데요. 이 두 팀은 잉글랜드 리그 2, 무려 4부 리그에 소속된 팀들인데 각각 웨일즈 국가대표인 크리스 건터와 조니 윌리엄스를 배출한 팀들입니다. 야, 지금 4부 리그 소속인데도 월드컵 나온다는 거는 네, 물론 이 두 선수는 뭐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웨일즈 대표팀의 선수 중에 얇기 때문에 좀 발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 독특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캐나다와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소속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국 클럽 속 선수는 있어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제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캐나다, 그리고 스완지, 카디프, 웨일스 이 두 나라는 그 두 나라 소속의 리그가 아닌 옆에 이제 큰 리그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제 약간 편입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캐나다 팀들은 메이저리그 사커에 웨일즈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그 잉글랜드 리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드컵 불참국 가운데는 이탈리아가 68명의 자국 리그 선수를 배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한 또 기록을 남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연령 쪽으로 좀 가보면요. 참가국 평균 연령, 참가국 최종 명단에 올린 선수 평균 연령인데 가장 나이가 많은 팀은 이란입니다. 평균 연령 29살이고요. 이란하고 벨기에가. 그리고 이게 0.5세 단위로 이렇게 나눈 거라서 약간 좀 공동순위가 많습니다. 자, 가장 어린 팀이 바로 가나입니다. 한국과 같은 조에 있는 무려 23.5세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7.5세로 전체 한 7위 그룹 정도 됩니다. 좀 중간보다는 좀 많이 위에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A매치 뛴 선수들의 어떤 숫자 자체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험이 어느 정도 좀
농축된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이제 약간 고연령 팀으로는 브라질, 뭐 튀니지,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런 팀들이 있고요. 또 어린 팀으로는 에콰도르, 미국 이런 팀들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요. 네. 일단 나이로본 월드컵 살짝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고령 선수 캐나다의 아티바 허친슨 선수인데 39살 285에 네, 거의 황금대 마흔 아닌가요? 예. 네. 그리고 최고령 선수 골키퍼까지 포함을 하면 멕시코의 알프레도 타라베라 선수가 무려 40세 63일입니다. 40대 선수가. 어우, 대단하네요. 반면 최은수 선수는 독일의 유스파 무코코 선수 만 18살 딱 됐고요. 최고령 감독은 네덜란드의 루이스 파나 감독입니다. 자, 70 어우, 좀 파나 감독님도 그새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늘 정정하고 막 그런 기억만 나는데 옛날에 아약스나 뭐 바르셀로나 씨 같은 경우에. 자, 71세 104일. 예. 네. 그리고 반면에 최연소 감독은 파나 감독보다 27살이 어린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만 44세 188일. 저보다도 많이 어리네요. 네. 마지막으로 월드컵 감독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디냐? 그건 바로 3명씩 배출한 무려 3개입니다. 나라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이 세 나라는 자국 대표팀 역시 자국 선수 출신의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멕시코까지 아르헨티나 사람이 감독을 맡고 있고요. 포르투갈은 뭐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케이로스, 이란, 포르투갈 이렇게 세 나라가 포르투갈 국적의 감독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카타르 이렇게 두 개 나라.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루이스 에니케 감독 계속 맡고 있고, 벨기에도 마르티네스 감독이 계속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는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위 공동 4위를 기록한 두 명을 배출한 나라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입니다. 잉글랜드는 캐나다의 존 허드먼 감독, 그리고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 프랑스는 이제 정말 프랑스 이분도 참 오래 하시네요. 예, 디디 데시앙 감독, 그리고 사우디 감독을 맡은 르나르 감독 이렇게. 두 분을 배출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거리를 안고 월드컵 개막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 개막전부터 많은 경기 중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월드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폴리티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빵.